개X들아! 아니 거기서 X같이 막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아니 나이 처먹어서 반응도 못할 거면 노인자 가서 파동이나 쳐줄 것이지! 야! 야! 저요? 야 너 여기 전세 냈냐? 입 좀 다물고 게임 좀 하지? 아 뭐 어쩌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PC방에서 게임하는데 뭐야! 와 진짜 또라이인가? 너 진짜 미쳤냐? 처맞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지? 멋지게요? 그럼 쳐봐요! 여러분 여기 이 형들이 저 때리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야 너 미쳤어? 야 그냥 가자. 저런 정신나간 잼민이 상대해봤자 우리만 손해야. 너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진짜 뒤진다. 아 뭐라는 거야? 아니 거기서 혼자 쳐들어가면 죽으면 어떡해 이 X들아! 와 진짜 요새 잼민이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안 처맞고 곱게 자라서 그래. 집에서 오냐오냐 키우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우리 어릴 때는 동네 형들한테 개기면 먼지나게 처맞았었는데 진짜 요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좀 맞아야 개념을 탑재한다니까. 야 너네 누가 여기서 담배 피랬냐? 니들 중딩 아냐? 아 뭐요 우리가 담배 피건 말고 형들이 무슨 상관인데요. 와 진짜 요새 중딩들 미쳤네. 야 너네 안 처맞아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지? 빨리 꽉 물어라. 네 귀신이 경찰서 상황실입니다. 저기요 경찰 아저씨 여기 귀신이 PC방 앞인데 고등학교 형들이 저희 때리려고 해요. 뭐? 저 학생 지금 고등학생들이 학생 때리려고 한다고? 야 튀어! 젠장 야 쟤들 갔다. 귀신이 PC방 앞이라고? 지금도 경찰 부른다니까 도망가는 꼴하지 마라. 어차피 쟤들 촉법소년도 아니라서 우리 때리면 바로 감방감. 야 진짜 너 개쩐다. 그새 경찰에 전화 걸 생각을 했냐? 와 진짜 요새 애들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조금 뭐라 했다고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박는다고? 나 때는 선배들 보면 바로 90도 인사부터 박았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진짜 중2병은 답도 없다더니 저런 애들은 묶어놓고 먼지나게 참아자 봐야 선배 무서운 줄 알고 안 갑치지. 어휴 세상이 말세야. 저것들 졸업해서 고딩되면 대한민국 망할 듯. 야 근데 귀신이 여고 애들 지금 술 마시고 있다는데 가시? 귀신이 여고? 나야 좋지. 근데 술집 돌린 데 있어? 저번에 민증 중고나라에서 산 거 있잖아. 그거 쓰면 절대 안 걸림. 일단 내 바이크 타고 가자. 저번에 훔친 바이크 아직도 타고 다니냐? 빨리 가자. 야 쟤는 고딩들 아니야? 요새 고딩들도 오토바이 탈 수 있냐? 쟤네가 면허 따서 타는 거겠냐? 저거 오토바이 훔쳐서 몰래 타는 거지. 와 요즘 애들 진짜 장난 아니네. 요새 고딩들은 선생님한테도 막 개긴다며? 나 때는 선생님한테 개기는 게 뭐야? 선생님 3초 이상 쳐다봤다고 복도에서 몽둥이로 먼지나게 맞았었는데. 저게 다 안 맞고 자라서 그래. 저렇게 오냐오냐 큰 애들이 군대 오면 뭐 청소시켰다고 선인들 찌르는 거잖아. 아 어쩐지 요새 신병들 개념 반말아 처먹었더만 저런 놈들이 졸업하고 군대 오니까 군대가 개판인 거구만. 아유 진짜 나 이등병 때 선임들이 쳐다만 봐도 바로 관등선면 되고 뛰쳐나갔는데 요새 애들은 진짜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요즘 것들은 진짜 답이 없어. 예전 군대였으면 저것들 개패든 맞고 살았다. 와 요새 군인들 개꿀빠네. 군인들이 외박 나와서 고무링도 안 차고 다녀도 되는 거냐? 야 요새 군대가 무슨 군대냐? 요새 동기 생활관이지 무엇이기 때문에 선임도 없고 지들끼리 생활한다며. 나 때는 생활관에서 병장이 기침만 했어도 바로 뛰어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군대가 18개월? 저게 군대야? 캠프지? 군대에서 저렇게 꿀빨다 나오니까 요즘 애들 개념이 없지. 군대 가서 힘들다고 그래서 군대 쿠타 없애줬더니 뭐만 하면 찔러서 선임들 영창 보낸다며. 진짜 노답 아니냐? 그거 진짜 군대 가서 안 맞고 놀다 나오니 정신 못 차리는 거라니까? 이번 시립도 봤냐? 내가 혼자 짐 끙끙 옮기고 있는데 지 혼자 커피처 마시면서 구경하는 거? 진짜 우리 때처럼 군생활 했어봐. 상사 알기를 아주 짭같이 하는 거지. 아휴 저런 애들이 전역해서 사회 나오면 대한민국 진짜 어떡하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야 퇴근 시간 됐다. 빨리 짐 챙겨 칼퇴해야지. 아 벌써 6시 넘었네? 오늘도 고생했어. 저것들 6시 되자마자 바로 퇴근하는 것 봐. 진짜 요즘 것들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어요. 애사심이. 그러니까 나 때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치부 뭐야 화장실도 못 갔는데 진짜 세상 많이 편해졌다. 요즘 MZ들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아니 저번에 회식하자고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 팀장님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회사 안 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회사가 지들 놀이터인 줄 알아? 그러니까 회식이 뭐 우리 좋자고 하는 거야? 다 업무의 연장선 인데 아주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회사는 왜 다녀? 돈은 돈대로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저것들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건 남이 다 해주니까 개념이 없이 큰 거라니까. 아니 저번에는 팀장은 야근하려는데 퇴근 10분 전부터 가방 메고 있었던 거 있지? 진짜 요즘 것들은 한번 싹 다 갈아엎어야 해. 헹. 아유 일할 기분 안 나네. 빨리 퇴근이나 하자. 아유 힘들다. 무슨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자리가 없냐? 응? 아휴 그래도 노약자석은 있어서 다행이네. 아니 지하철에 왜 자리가 다 찼어?
아이고 요새는 새파랗게 어린 놈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앞에 다 죽어가는 노인이 서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꿋꿋이 앉아있는 거 봐. 개념이라고는 아주 그냥 밥 말아서 야무지게 먹었지. 저것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게 다 우리 세대들의 희생 덕분인데 감사함은커녕 아주 그냥 나이 먹었다고 개무시를 하고 앉아있네. 저게 다 너무 편하게 자라서 그래. 저것들이 전쟁을 겪어봤어?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굶기를 해봤어? 진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징. 이러다가 우리 죽기 전에 나라 망하겠어. 아유 진짜 말세다 말세. 아휴 요즘 살아있는 놈들은 머저리 불만이 많은지. 지하철 그 조금 서서 가는 걸로 몇 번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저것들 다 진짜 힘든 게 뭔지 안 겪어봐서 그래. 그러니까 나 때는 지하철은 무슨 10km가 넘는 거리를 맨날 걸어 다녔는데 그 몇십 번 서서 가는 걸로 나라가 망하니 편하게 자랐다 하더니 불만만 궁시렁궁시렁. 진짜 저렇게 개념 없는 애들만 살아있어서 내가 죽어서 눈을 못 감지. 어우 진짜 대한민국 다 망했다 망했어. 아유 하는 거 없이 저렇게 불만만 말하고 노력을 안 하니 환생도 못하고 저러고 있지. 요즘 귀신들은 아주 개념이란 게 없어요. 개념.